우리가 그때 출판계의 문제가 그 물리의 문제 있어요. 을지로라는 곳은 전부 그 협소한 곳들의 나름대로 인쇄면 인쇄, 또 재본이면 재본, 이렇게 전부 쪼개져 있는 그런 구조에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였죠. 그 을지로 삼가 그쪽에서 저 삼각동까지 자전거 배달을 하든가 뭘 해서 또 가서 거기서 또 잘라가지고 재본, 한마디로 열악하죠. 철판인 산악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논의는 좀 진지해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마당인데, 당초부터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었지만 그러나 계략적인 방향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계획가들, 그 건축가들, 환경운동가들, 조경가들, 뭐 많은 분들이 가세하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낸 일들이 우리로서는 책 만드는 일 못지않게 너무나 힘들었고 또 중요했고 배웠습니다. 출판인과 건축가들하고 같이 만든 도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운동으로 취급했어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 개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그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지침이었던 거죠. 승유상 선생, 그게 저, 플로리안 베이그, 김영준, 김종규, 다섯 사람의 건축가들, 그 가이드를 만들었죠. 건물의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뭐든지 변신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 땅의 조건이 그 건물의 조건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그 건물 유형이란 게 다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건물 유형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일을 갖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리 가고 의 순간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어떤 그게 계약의 순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선상이라서 위대한 계약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파주주간 도시는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는 유례 없는 도시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한 가지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이루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진강이 우리나라에서 지질학적으로 지질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강하고만큼 넓고 아름답고 자연이 잘 보존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한 도시. 어느 곳보다도 철새 도래지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유수지변에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언제든지 철새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천의 자연 요소를 가졌고요. 밤에 작업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철새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다른 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사소한 경험들이 나중에는 이게 좀 누적이 되더라고요. 자연 경관을 오롯이 살린 상태에다가 맞추어서 건축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지.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영화사야 말로 영화의 작업 공정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하고 또 그 최종적으로 프린트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만 효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파주 출판 도시 같은 이렇게 모여서 작업하는 꿈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고 있었죠. 1단계의 위대한 계약이 공동성이 상실된 시대에 건축가 입장에서나 또 출판인들 입장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라면 이 힘든 도시 건설 작업을, 이 이상적인 일을 시도하겠느냐, 이건 우리 모두에게 문화운동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것은 잃어버린 공정성의 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에 열리는 어린이 책잔치, 그리고 9월, 10월 가을경에 열리는 파주 북소리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강연 프로그램이 연중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출판인들, 뭐 북마케터, 편집인들이 교류하는 국제 출판 포럼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편집자 중심의 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에디터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판이라고 하면은 인쇄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책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문화의 근간이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바라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 지명이 문발동이기도 하고요. 그 파티라는 학교를 파주 출판 도시에서 시작하겠다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 출판 도시 전체가 캠퍼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이 출판 도시가 이 캠퍼스화 되어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평화 무드, 남한과 북한이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게 가장 감성을 건드리면서 화합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파주 출판 도시에서 개성까지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도시 간의, 남한과 북한의 교류의 중심지, 특히 글과 문화의 중심지로 나중에는 아주 핫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꾼 것은 당초부터 이제 뭐 좀 이상향을 꿈꾼 거거든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꺼내보면 아무래도 미완성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요소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출판 도시,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게 모델이 될 만한 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우리 한국의 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하는 도시로서 남기를 원합니다.